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독초식물이지만 잘 쓰면 훌륭한 약이 되는 상산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산화는 잎이 있을 때 꽃이 없고 꽃이 필 때는 잎이 없는 식물로 잎은 꽃을 생각하고 꽃은 잎을 생각한다고 해 상산화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따라서는 개난초라고 부르며 음지식물로 습기가 촉촉한 나무 그늘 밑에서 잘 자랍니다. 이 식물은 꽃무릇하고 비슷해서 많이 혼동하기도 하는데 약효가 조금 차이가 있으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가 원산지로 사찰 주변에 가면 흔하게 볼 수가 있고 야생에서는 축축한 암석과 절벽 아래의 토양이 비옥한 곳에서 자라게 됩니다. 약효가 뛰어나 현재는 관상용과 약용으로 많이 재배하며 한약명은 석산과 독산 오산이라고 합니다. 성미는 맵고 달며 따뜻한 성질로 작용 부위는 폐와 위 심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알뿌리에는 강한 독성작용을 일으키는 세키사닌과 라이코레닌, 호몰라이코린, 슈돌라이코린 등의 8종의 대체적으로 강한 알칼로이드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재로 사용 시에는 법제를 잘해서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이 성분들은 중독과 마비를 일으키는 독성분으로 구토와 복통을 일으키고 심하면 혀가 뻣뻣해지면서 경련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손발이 매우 차가워지면서 호흡곤란과 중추신경이 차단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보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쓰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되기 때문에 약재로 이용 시에는 법제를 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독초식물들은 독을 안전하게 제거해서 사용하면 질 좋은 녹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량씩만 사용해도 다양한 병증을 치료할 수가 있으며 무엇보다 병을 낫게 하는데 빠른 치료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지에게 투여했을 경우 강한 진통작용이 나타났고 염증제거와 조건반사 형성을 방어하는 작용이 가속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픈 통증을 먹게 하는 진통제 역할을 잘 해주며 특히 허리에 발생하는 요통과 다리 관절통, 근육통 및 염좌상을 잘 낫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몸이 퉁퉁 부어오르는 증상과 뼈 부위가 욱신거리면서 자주 붓는 증상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약리작용에는 당뇨 혈당 수치를 정화시키는 혈당 강화 작용과 진정작용이 확인이 되었고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항종양작용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골격근 완화작용, 해열 및 피부염증 작용 등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한방에서는 가래와 만성기관지염을 없애는데 사용하며 인후염과 편도선염, 악성종기 유선염, 악창제거 및 신장염 등에 고루 사용됩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진은 상산화 추출물이 뇌 속의 염증 반응을 억제해서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의 효능이 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상산화를 투여했을 때 뇌조직 내 염증 인자가 현저히 감소가 되었고 대뇌피질 부분에서 염증 억제 및 완화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뇌 안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미세교 세포의 다양한 염증 인자들을 제거해서 알츠하이머뿐만 아니라 치매 및 기억력 감퇴, 뇌졸중 등의 퇴행성 뇌질환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55에서 92세 연령 2,051명의 경미하거나 중증의 알츠하이머 질환을 앓는 환자를 대상으로 2년에 걸쳐 진행한 연구 결과 갈란타민이 사망률을 낮추어 줄 뿐 아니라 인지능력 손상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상산화 외에도 퇴행성 뇌질환에는 배풍등과 종려나무, 단풍취 하늘수박, 노나무 남천 비단풀, 문주랑 고사리삼, 삼백초 홍화씨 등이 특효제로 쓰입니다. 이 중에는 독을 가진 식물들도 포함되어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 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으니 전문가 상담 후에 신중히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약초들은 이미 채널에 한 번씩 다 올렸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산화에 함유된 알칼로이드 성분들은 항암제로서 암세포 전이를 차단하고 사멸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알칼로이드계 성분들은 가지수가 많은 식물일수록 독성이 강하고 이는 아주 극소량만으로도 암세포를 죽이거나 생리활성을 강하게 자극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독초식물은 성장을 돕거나 해충을 쫓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스스로 합성하고 이런 물질 중에는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위암과 폐암, 간암, 대장암, 자궁암 등의 각종 암에 대해서만큼은 효과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따르니 전문가 상담 후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산화는 나쁜 세균이나 진균 및 식중독 증상을 잘 막아주고 위궤양과 장염, 복막염, 늑막염, 폐렴과 간염 및 황달 등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삼충을 다스리는 약재로 이 중에서 페디스토마를 살충하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생선회나 민물에 사는 가재, 달팽이 등에 서식하는 유충 및 기생충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폐에 변변을 일으키는 증상을 잘 낫게 해줍니다.
만약 헤디스토마에 감염이 되면 폐에 큰 문제가 생겨서 몹시 심한 기침과 가래가 자주 끓게 되고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상산화를 사용하면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생이피나 알뿌리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약용 알코올에 담궈서 무좀이나 대상포진, 습진, 아토피 등의 각종 피부질환에 그 액을 바르면 점점 소멸이 되면서 낫게 됩니다. 만약 알코올이 없을 경우에는 상상화를 소주에 넣어서 2-3주 정도 숙성시킨 후에 피부염에 바르면 되고 생것을 직지어서 환부에 바로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만지거나 먹으면 큰 사고가 일어나니 잘 보관해 두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상화는 꽃과 잎 그리고 알뿌리를 모두 약재로 사용할 수가 있고 식물체 전체에는 유독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잔뿌리를 제거하고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서 독을 충분히 제거한 다음에 햇볕에 일주일 정도 말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1회에 0.5에서 2g씩 3-400cc의 물로 달여서 복용하면 됩니다. 체력과 위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1g 이하로 사용하셔야 하고 처음에는 매운 고추를 먹은 듯이 입술 주변이 얼얼해지거나 마비 증상이 느껴지게 됩니다. 심하면 10에서 20분 후에 뱃속이 울렁거림 현상이 약간 나타나기도 하며 현기증과 마취 및 수면 효과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상화는 8종의 알카로이드에 비교적 강한 독성분이 들어있어 용량을 초과하면 호흡과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극소량씩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하고 어린이와 신체허약자 그리고 임산부는 복용을 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먹으면 정기를 손상시킬 수가 있고 사망보고도 있었으니 용량 초과나 장기 복용은 삼가하셔야 하며 그 전에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으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